아니요. 모죄라는 말이 있죠. 여자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조 패셔니스타에서 엄마가 된 배우 이승연 씨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아에 신음하는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그 감동적인 여정에 W가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한 장 날아왔다. 말라위에는 굶주리고 있는 120만 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말라위 사람들 중 3분의 1이 굶고 있으며 5세 이하 아동들은 절반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죠. 부디 말라위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살이 된 딸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말라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자원봉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 아이였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잖아요. 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정말로. 이 정도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는 말라위. 추울 때마다 조금씩 덮고 자고. 정말 잘 때 추우면 그건 정말 정말 슬픈 거거든요, 그거는. 아이들 잘 자라지도 못하고. 출발 한 달 전 예방을 위해 모두 4대의 주사를 맞았다. 특히 황열병 접종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라위엔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비행기로 꼬박 20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말라위. 1,500만 명의 국민 중 절반이 1달러만으로 사는 가난한 나라다. 도착하자마자 수도 릴랭게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무탈리만자 마을로 향했다. 이게 딜리, 그럼 딜리 부인호가야 이누네. 몰리부안지, meaning how are you? The reply was saying, "Ndilibuino kaino," meaning "I'm fine and you." Ndilibuino kaino. 지금은 외워죠. 근데 이따는 까먹을 거야 아마. Ndilibuino kaino. 찌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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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나폴레옹 존베 씨를 만나기로 했다. Napoleon Jumbe, yeah. Mr. Jumbe.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Seungyeon Lee from Korea. Annyeonghaseyo. Wow, speak well. 한국말 잘하시네요. And we really appreciate for your coming. 희망을 주는 긴 손이라는 의미의 무탈리만자 마을. 이곳은 2007년 나폴레옹 존베 씨가 말라위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 만든 곳이다. 2년 동안 35가족이 이곳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농업 등의 교육을 받는다. We had a big problem in the country. We did not have enough food. So many people were suffering because of that. And a number of them lost their lives. 당장의 굶주림만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존베 씨는 국제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무탈리만자 마을을 설립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상황. 급한 마음에 나는 아이들을 만나러 카우마 고아원으로 향했다. 신생아부터 1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 기껏 하루에 한 끼도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 대부분이 평균보다 체중 미달 상태였다. 아이들에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상태다. The problem we have here sometimes when I don't have lot of food and I don't have lot of clothing and the blanket.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이물란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벌써 이빨 아랫니가 두 개나 났어. 8개월이래요. 아디 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빨지도 못한 채 지저분한 옷가지들이 방 한 켠에 가득 쌓여 있다. 창문이 있긴 하지만 환기도 잘 안 돼 탁한 공기. 밤 되면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기엔 너무나 열악해 보였다. 이물란이를 돌보고 있는 건 그의 이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잃고 고아원으로 와 조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대박! 아이들을 보고 나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워졌다. 솔직히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 때는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글쎄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가 참 나눠야 할 것들이 참 많으네요.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아이들을 위해 과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있는 바이타민 공장을 찾았다. 이곳에선 제3세계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해 전문가들이 개발한 바이타민을 생산하고 있다. 바이타밀은 말라위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죽 형태로 25가지의 필수 비타민과 지방산 등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다. 바이타밀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모두 4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옥수수에서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이물질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 다음엔 250도로 볶아진 옥수수와 콩을 4대 1 비율로 혼합하여 분쇄기로 가루를 낸다. 그리고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는 작업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이타밀이 완성된다. 정확하게 15g 더. 2kg 15. 어, 조금 빼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뺄라 그러셔. 조금 더 넣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보다가 딱 걸리고 말았다. 오케이. 됩니다. 하, 조금이라도. 찡하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담는데 막 더 담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가. 2kg 한 포는 5세 이하 아이들이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순식간에 이곳저곳에서 1,5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에이즈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바이타밀이 배급됐다. 말라위에서는 1980년대부터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2%가 에이즈 환자들이다. 2001년 에이즈로 인해 8만 명이 숨졌고 당시에는 말라리아도 발생했다. 2005년에는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져서 이때 발생한 고아만 15만 명에 이르렀다. 기대 수명 자체도 낮고 유아 사망률도 매우 높다. 특히 에이즈 환자의 경우 식량이 매우 절실하다. 매달 10만 포의 바이타밀이 생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찾아간 카우마 고아원. 이곳엔 12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바이타밀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항상 먹을거리가 부족한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거 한 끼라도 저 온 김에 좀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 원래 먹는 시간이 12시래요. 하루에 한 번씩만 먹이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 끼 더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수도 시설이 열악한 말라위.
카우마 고아원에서도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다. 5 과차. 5 과차. 네. 물 한 동이에 5 과차. 우리 돈으로 약 40원 정도 된다. 돈을 내고 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바이타민 쭉 써서 애들 먹여야죠. 아이들을 먹일 생각에 힘들다는 생각은 저만치 사라진다. 바이타민 죽은 10봉지에 80리터의 물을 넣고 2시간 정도 저어주어야 완성된다. 배고플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되고 또 여기는 그래도 바이타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바이타민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막 기쁘게 막 이렇게 해서 먹여야 되는데 저으면서 계속 착잡해. 드디어 죽이 완성되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황급히 배식을 준비했다. 쓰레기 안에 바와치. 우와. 많이 잘린 지금. Where? There? 한 컵씩만 줘야 120여 명에게 모두 줄 수 있는 상황. 혹여 양이 부족하진 않을까. 한 컵에 가득 탁탁 털어줬다. 몇몇의 어린아이들은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지만 손길은 부족하기만 하다. 변변한 식사 공간도 없이 3355 모여 식사가 시작됐다. 먹을 것이 생기자 마냥 좋아하는 아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날의 특별한 선물의 기쁨을 아이들은 서로를 챙겨주며 함께 나눈다. 비상사태 발생. 그릇이 모자라 배식이 중단됐다. 지금 아까 먼저 간 아이들이 그걸 다 먹으면 빨리 닦아서 거기다 지금 기다린 애들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릇을 갖고 왔어. 그릇을 이제 시쳐오기도 하고. 자기 그릇이야 이건 자기 집 그릇. 다 먹은 아이들의 그릇을 수거해 급히 설거지를 했다. 다시 배식이 시작되고 기다리던 아이가 냉큼 받아간다. 아유 뜨거워서. 맛있어. 맛있어. 한창 엄마 손을 탈 두 살 남짓한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작은 입에 아직은 서툰 손놀림으로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너무 잘 먹었네. 아이고. 한창 재롱 부릴 나이지만 아이는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여기 먹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좀 뜨거운데도 시킬 틈이 없어요. 아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절로 배가 불러온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는 아이들과 제법 친해졌다. 먹고 밥 한 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큰 의미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좀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말라위. 밤에 가끔 얼어 죽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을 청한다. 그동안 추웠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애려온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꼭 이렇게 처음 와본 사람들이 운대요. 그래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울지 말라 그러고 울지도 않으세요. 네. 네. 내년에 오면 방송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다 잘 놀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또 처음 온 분이 울면 제가 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젠 슬프지 않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년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다. 르네상스 시대,